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볼을 멀리 치시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고 할 땐 좀 나가는 편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힘을 다 쓰려고 하면서 스윙을 해야지 아무래도 좀 제일 멀리 가는 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제일 그렇게 많이 치려고 연습도 하고 특히 스윙하면서 약간 체중 이동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해서 좀 너무 체중 이동만 많이 한다고 공이 많이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체중 이동 많이 하다 과해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타이밍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클럽으로 연습 스윙을 일단 있는 힘껏 많이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 갖고 있는 연습 스윙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런 가벼운 연습 스윙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클럽보다 가벼운. 그래서 그런 걸로 연습 스윙을 하면 채로 휘두를 때보다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그걸 좀 있는 힘껏 뭐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 안에 최대한 힘을 다 써서 이렇게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하고 좀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또 짧게 좀 최대한 있는 힘껏 하면 좀 거리 늘리거나 아니면 헤드 스피드 늘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스피드는 약간 순간적인 파워가 중요한데 너무 이게 많이 하려고만 하면 이게 처음에는 좀 있는 힘껏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횟수가 길어질수록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짧게 좀 빠르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. 체중 이동을 많이 되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잘 체중이 실리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아무리 체중 이동이 여기서 잘 간다고 해도 이 체가 타이밍이 안 맞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달라져 버리면 이 페이스에 정확히 맞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도움되려면 일단 클럽으로 일단 스윙을 하면서 내가 공을 진짜 세게 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연습 스윙을 좀 약간 이 디더가면서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예요. 일단 처음에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렇게 실려야 되니까 살짝 이 발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 스윙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체가 어디서 내려오는지 느껴지잖아요. 내가 이거 밟았을 때 체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따라오고 있는지가 있잖아요. 제일 좋은 건 약간 이 여기 앞에서 왔을 때 이게 탁 밟히고 쉬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연습 스윙 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이제 볼 칠 때 또 있는 힘껏 치면서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습하면 좀 정확도도 좋아지고 스피드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프로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봐드리고 하면 좀 백스윙을 할 때 되게 이쪽이 많이 따라가세요.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쪽은 잡아놓고 이렇게 도는 건 괜찮은데 따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소외되는 게 좋진 않으니까 왜냐면 밀리면 또 다시 이렇게 밀려와야 되잖아요. 여기에 뭐 백 같은 거를 이렇게 연습장 할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면 의자 하나를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백스윙 이렇게 해서 치는 연습해도 이 밀리는 건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이렇게 또 빠져버리면 이렇게 체중이 오히려 거꾸로 실리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실리는 건 좋은데 너무 100% 실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50대 50에 있으면 한 70%만 일단 이쪽으로 왔다가 그게 일로 넘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약간 백스윙을 할 때 이 라인이 살짝 그냥 이렇게 접히는 느낌?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레스 때 살짝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는 살짝 여기가 이렇게 옷이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들고 이제 그게 다시 이렇게 펴지면서 체중이 다시 실려오고 밀려버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긴 그대로 있고 여기만 늘어나잖아요.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늘어나고 그거보단 약간 여기가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. 그래서 그냥 클럽 없이도 그냥 이렇게 막 상체를 고정해놓고 골반만 이렇게 돌리는 연습 같은 거 해봐도 왜냐면 이 하체 상체가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좀 이 로테이션 될 때 훨씬 타이밍 잡기가 좋거든요. 클럽 없이 그냥 뭐 실내에서 어디 사무실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서가지고 어드레스 자세에서 그냥 이것만 살짝 이렇게 돌리는 분리하는 연습만 좀 해줘도 훨씬 이런 로테이션 되는 회전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.
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냥 땅에 놓고 이렇게 치는 선수들도 있고 살짝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들고 치는 선수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해보면서 좀 본인한테 잘 맞는 걸로. 이제 너무 이렇게 땅에 붙이고 치게 되면 뭐 백스윙이 잘 쓸려서 잘 안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뒤에가 맞는다면 하면 조금 들고 쳐봐도 괜찮고 뭐 또 너무 들고 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을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차이?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의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붙이고 친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 살짝 올리나 보더라고요. 일단 택백 자체는 그냥 딱 여기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여기 90도잖아요. 이게 이렇게 가면 백스윙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백스윙이 완성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이 상태로 오려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멀리 뻗을 수도 있고 계속 달라져요.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탑? 이 정도니까 여기서 그냥 이만큼 올라가면 몸은 잡아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태극백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다운스윙이랑 똑같이 가면 아무래도 좋은 거네요. 아마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만 이렇게 똑같이 올려는 느낌만 가져도 그래서 몸만 이렇게 꼬여주는 느낌? 오히려 또 이렇게 했을 때가 몸이 그대로 잡혀있고 이 백스윙이 더 코어가 잘 꼬이면서 더 견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운스윙이 뭐 이렇게 뒤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좀 아무래도 이 격차가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벌어지는 것보다는 가까워지는 게 더 좋으니까 좀 아무래도 본인 스윙에 맞춰서 좀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는 사람은 좀 이렇게 오니까 이대로 그대로 와서 치는 게 좋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크게 저는 뭐 어떻게 잡는다고 신경 쓰고 잡질 않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채를 놓고 잡았을 때 팔에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? 그러니까 뭐 너무 놓고 있으면 채가 놀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잡고 있는데 뭐 세게 잡으면 아무래도 팔에 이렇게 견고하게 힘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지 않는 정도에서만 살짝 오히려 팔은 편해지게 손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좀 팔에는 힘이 좀 빠지게 잡는 게 칠 때 휘두르기도 좋고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섰을 때 한 주먹 한 두 개? 두세 개 정도가 저는 제일 편한 것 같고 이제 뭐 해보면서 스윙에 맞는 어드레스로 하는 것 같아요.